하고 마음이 이상하셨대요. 이 여자다. 그분은 이 여자다. 그래서 그날 나를 저녁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감독님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한테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으냐고 물어봤었대요. 근데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사실 그때 남자친구 있었거든요. 그래서 더 단호했겠죠. 그리고 영화감독은 만나기 싫었으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첫 번째로 저는 영화감독은 싫고요. 영화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. 우리 남편이 굉장히 키가 좀 크고 얼굴이 하얗거든요, 피부가. 근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은 스타일을 좋아해요.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스타일? 어머야! 주위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방파제로 날 다 둘러치려고 봐라, 공무원 아니니? 까무잡잡하고 키 작고 여기 산림공무원이잖아.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어머, 나가 왜 그랬니? 어쨌든 그때 말은 그렇게 단호하게 저도 지독한 감독님들 많이 만나봤잖아요. 왜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될까? 그렇죠. 와, 인간이 진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, 이런. 저래서 너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. 저래서 얻는 건 뭘까? 무얼 위해 저렇게 삶을 저렇게까지 각박하게 치열하게 죽을 듯이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아, 나는 아니라는 얘기구나. 아하. 내가 마음을 접어야겠구나. 그랬대요. 근데 이렇게 쿨하게 거절하신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제가 또 역수한 정보에 의하면 약간 은밀한 유혹을 먼저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? 아니, 은밀한 유혹이 아니고 나 네.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. 그 전에 제 촬영장에 한번 오셨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대요. 그래서 이제 끝나고 술 한잔 사주신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가 좀 취한 거예요. 그래서 취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운이 없이 이렇게 있더래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손을 꼭 잡아줬대요, 감독님이. 내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더 꼭 잡으면서 감독님 눈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봤대요. 근데 감독님은 와, 이거구나.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. 근데 그때 약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? 저는 기억이 없죠. 저는 그냥 힘내라 이런 줄 알았죠. 열심히 촬영할게요. 화이팅! 네, 화이팅! 네. 손 잡으니까. 네. 그렇죠. 이럴 때 있거든요. 꼭 손 잡아줄 수 있죠, 뭐. 영화하는 동료끼리. 그러니까. 근데 이것 때문에 한 번 또 싸운 게 제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여배우한테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런데 이제 가족끼리에서 초대는 못 드리고 죄송하고 이런 얘기했더니 뭐야 그 감독님 저번에 술 마시다가 테이블 밑으로 내 손 잡아놓고 왜 너랑 결혼해? 뭐 이러시는 거예요. 아니 잠깐만 있어봐라 나는 기억이 없다 했는데 잠깐 저기 장준하 씨 그때 테이블 밑으로 잡은 손이 문소리의 손이 맞나요? 막 화를 내시면서 그 여배우 이상한 여배우라고 자기는 어느 여배우의 손도 잡은 적이 없다고 문소리의 손밖에 잡은 적이 없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냐며 그땐 정말 화이팅이 아니었나요? 삼자 대면 하자 뭐. 아이고 저 진실 언더랑 화이팅 해야겠는데요? 네 결혼식 전에 네 정말 삼자 대면 할 뻔했어요. 아 그래요? 아니 저는 기억이 없고 그분은 잡았다 하고 당신도 누구 손을 잡았다고 하니 이분의 가능성이 크지 그렇죠. 않느냐 완전이야 전부 다 완전이야. 그럼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 장 감독이 프로포즈를 했습니까? 어느 날 이제 일본에 좀 있었대요. 일본에 갔다 와서 뭐 제 선물을 사왔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아니 감독이 여자친구 선물도 사오기 뭐 바쁠 텐데 뭐 제 선물까지? 이러고 만났는데 선물이 좀 정성이 들어간 일본 갔다 오셨으니까 뭐 모찌, 녹차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본 그 애니메이션 원화 같은 거 있죠. 네네. 그런 거 막 찾아서 되게 간직할 만한 이런 선물을 사오셨더라고요. 왜 이러시지?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사귀던 여자친구랑도 나 때문에 헤어졌고 뭐 이러시면서 그리고 그날 만나고 돌아가서 저한테 이메일 보냈죠.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에 답장을 했죠. 뭐
저는 아직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. 여배우 중에 정상 없는 거 아시잖아요. 문제 많아요. 왜 그러세요, 감독님? 다시 한번 생각해.